허태정 대전시장이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대책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안정화 대책은 지난 1차 경제대책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과 근로자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담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고용 안전 분야 지원 규모는 모두 368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기업 고용 유지 120억 원, 소상공인 고용 유지 및 촉진에 14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107억 원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이 급감하여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업, 문화 서비스 등 민간 소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 등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 없이 소상공인 매출과 중소기업 생산 그리고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가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산업 분야 생산 5.5%, 제품 출하 11.8%가 각각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3년 사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4만 1천 명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하였고, 취직자도 작년 동기 대비 6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고용 지표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게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차 경제 대책으로 대전형 긴급 생계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40개 과제 4,664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근본 2차 경제 대책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용 안전 분야 지원 규모는 총 368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기업 고용 유지에 120억 원, 소상공인 고용 유지 및 촉진에 14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10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은 일자리 지키기 기반인 경제단체, 개별 기업, 대전시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 정책자금 지원 횟수 한도 폐지 등의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자리 지키기 상생협약에 체결한 1,000개 기업에 고용안정 특별재정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이며, 고용안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경제 안정, 그러니까 경제 단체와 더불어 기업, 대전시가 최선두에 서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고용 유지와 고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형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서울 상공인에게 공고일 이후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명에게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고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 인건비 90%로 월 12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 정보화, 환경정화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며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2,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이번 주 월요일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간 연대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애쓴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예방수칙을 적극 따라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전국은 오는 5월 5일부터 그동안 강력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돌발적 집단 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 계획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적 경제 현상에 맞춰 수정하고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시민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서로를 위하여며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의 활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정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직사회와 행정 패러다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하나 둘 그리고 모두의 모습으로 과거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일자리 위기 극복에 368억 원을 투입해서 고용 안정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예. 세부적으로 지원 규모는 어떤가요? 예, 고용 안전 분야 지원 규모가 모두 368억 원이고요. 분야별로는 기업 고용 유지가 12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 유지 및 촉진에 14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107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전지원사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기반인 기업과 대전시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체결할 경우 4대 보험료 1,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밖에 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횟수 한도 폐지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0개의 기업에 일자리 지키기 상생 협약 체결과 고용 안정 특별 재정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단체 그리고 기업, 대전시가 최선두에 서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소상공인 고용 유지와 고용 촉진 지원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형 고용 유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지원 조건은 전년 대비 매출의 20% 이상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고일 이후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명에 약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예, 지원 대상은 이제 매출 감소가 큰 업체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 인건비 90%로 월 12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입니다. 정부 희망 근로사업과 연계해 공공서비스, 그리고 정부화, 환경정화 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도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며 총 107억 원을 투입해 2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특히 지난 27일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간 연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체제를 튼튼히 하고 공동체 가치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브리핑 전에 경제단체장과 상공인단체장 등 10여 명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선언과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